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결고리 좀 찾아서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두 가지 주제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자, 연결고리 첫 번째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 이제 그야말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좀 연결해 주시죠. 네, 시장이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빅스 지수가 21.67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보여준 부분이었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업체들이 두 업체가 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바로 엔비디아하고 인텔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제 10% 정도가 오르게 되고 인텔이 한7% 정도가 올랐었는데 이 관련돼서는 두 기업이 이제 다시 한번 더 협력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새로운 파운드리 업체로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점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유럽의 10년간 800억 유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 작년에 미국 애리조나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오하이오주에 각각 200억 달러의 이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파운드리 쪽으로 인텔이 힘을 더욱더 많이 썼고 엔비디아가 고객사로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 향후에 미국 투자자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GPU 시장에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사에 대한 협력 자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 마켓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더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우려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조금 더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될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사실 GTC가 어제 이제 마감을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관련돼서 사실 생각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감이 조금 더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젠플랫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신제품 공개 자체가 동사가 게임 그리고 온니버스 반도체 및 시스템 자동차 부분에 인공 기술 도입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총 1조 달러 시장의 유효시장 목표하는 것에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조금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축에 속하기는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 제품 주기, 신규 매출원에 의해 정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C 컨퍼런스에서 그레이스 CPU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서버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CPU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있어서 호환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MS에 대한 잠식으로 올라가기는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MS가 더욱더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C 관련돼서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움직임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했습니다만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향후에 이러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봐야 될 주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별다른 내용이 나온 건 없기는 합니다만 3월 31일 날 실적 발표의 예정에 있게 되고요. 관련돼서 DRAM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NAND 업황 관련돼서 턴어라운드가 과연 2분기 때 나올 것이냐 아니면 3분기 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더욱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모리를 포함해서 비메모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응까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이런 협력 자체가 삼성전자한테 얼만큼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것도 주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로 연결해 주세요, 과장님. 네, 일단 먼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이런 발언은 투자 심리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사를 뺏기게 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먼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계속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선단 공정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TSMC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이 선단 공정을 아직까지는 뭐 고객사를 뺏길 위험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 정말 이 미국이 이 반도체 공급망의 개편의지를 미국 중심의 파운드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소 조금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투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더욱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지수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DB하이텍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보게 되면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9%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가격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DB하이텍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가의 반영이 덜 되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DB하이텍의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칩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APTC 역시나 이제 이 건식 관련된 이 시각 장비로서 APTC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후공정이라든지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온기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 업체인데 DDR5라든지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향후에 더욱더 나오게 되면은 이 주가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소 트럭. 앞서서 시황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니콜라 상업용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했다. 그동안 오명이 많았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부분 긍정적인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이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하락 내리막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3일 날 이제 장 마감을 한 이후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한 1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요. 프리마켓에서부터 상당히 움직이면 좋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 주부터 애리조나 쿨리지 공장에서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 트레 전기 세미트럭을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양산까지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준 부분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장 초반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럭 인도를 보게 되면은 2분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 있으며 올해 인도 물량은 300에서 500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아주 미비한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니콜라가 이 생산을 하는 이 트럭 자체가 상업용 트럭이고 대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조금 더 대수가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가 됐을 때는 충분히 흑자 전환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좋은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왜 니콜라가 전기 배터리 관련돼서 트럭을 만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먼저 수소 연료 트럭을 개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트럭을 생산을 하게 됐고요. 이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후반에 이제 출시를 하고 인도할 예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소 트럭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전기 트럭을 만들게 됐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수소 트럭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도 요즘 뉴스가 조금씩 나왔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뭐 협업을 하겠다, 혹은 같이 공장을 짓겠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두 번째 단독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모는 3.4조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공장이 지금 사이트에 지어지게 되면은 실제 공장 건설의 예정 지역 자체가 니콜라 공장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니콜라에게 뭐 배터리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그래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해 10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에 만약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은 사실 니콜라를 위해서 지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핵심 기지가 될 전망이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니콜라가 상승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것보다도 사실 전기차 관련돼서 테슬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6%, 그리고 루시드도 한 1.3%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으로 빠르게 연결해 주세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 국내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니콜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혜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왔던 게 나라 M&D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터리 장비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SK온에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M플러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에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엔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4천억 관련돼서 지금 사모 펀드들이 엔캠 쪽으로 투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뭐 더욱더 자금 조달과 그리고 공장 증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